사랑해요. 맵. 자, 안녕하세요. 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토론대회 BJ 토론특집 진행을 맡은 BJ 테이버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의미 있는 토론대회 두 명씩 이제 한 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진영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회 진행 방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는 배달앱 리뷰 별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논제로 1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순서를 지목하면은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교차조사에서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고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서로서로 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타이머가 열릴 겁니다. 그 타이머에 맞춰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발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참여자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프리카TV에서 나만큼 먹는 사람이 있냐? 위대한 남자시죠. 빅현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배달로 240kg까지 찐 남자 빅현배입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배달로 한 1억 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프리카TV의 상큼발랄 트롯 요정. 자, 2021년도 대상 받으셨더라고요. 네, 찡찡서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시부터 여러분에게 힐링해드리는 찡찡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시는 포부 열심히 해보고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반대팀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조 먹방, 네, BJ 엄삼용님, 저희 이제 화석분이시죠? 화석이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삼용입니다. 오늘의 포부는요? 아,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맞는 약간 토론 주제 같아요. 아,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내가 바로 콘텐츠다 화끈한 입담의 소유자 세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입니다. 네, 오늘 포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리뷰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 저 사람들을 무찌르고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반대 팀인 건 아시죠? 네, 알죠. 네, 네, 오늘 반대 발언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리뷰 별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찬성팀부터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현배님입니다. 발언 시작해주세요. 그 리뷰를 왜 없애야 되느냐? 요즘에 그 배달앱 보시면 사장님들이 진실적이지가 않고 리뷰 써주시면 서비스 줄게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거짓된 리뷰로서 맛없는 지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의 자유로 선택의 그 혜택으로서 되게 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배달로 240 찍은 사람이에요. 엄상용보다 더 썼다고요.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진실된 리뷰가 필요하지 거짓된 리뷰는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아, 3분 동안 한 건가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아, 제가 아, 같은 팀이죠. 네. 그리고 토론 맞죠? 웅변대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계속 발언해주세요. 네. 아, 자꾸 말 좀 똑바로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금전적으로 사고팔기가 가능하다 들었어요. 조작이 가능하다. 아, 별점을요? 네, 차라리 그냥 진짜 리뷰를 없애고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반대팀의 3분간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현배 씨. 예. 아니,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맛이 없으면 당연히 안 먹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예 안 시키면 돼요. 리뷰가 좋아도. 아, 그럼 반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엄상용 씨는 지금 배달하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맛으로? 저는 다 맛있던데요. 보고. 아, 그럼 저도 하나 별점 낮은 것 빼고는 다 맛있던데요? 아니, 리뷰 이벤트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이, 제일 많이 하신 양반이 몸이 그냥 돼진데. 배민 한번 까보세요. 아니, 배민 한번 까보시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 일기 쓰시잖아요. 저는 다이어트 이후로 배민을 지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셨다고요? 예, 예. 그게 다이어트한 몸입니까? 거짓말 치지 마. 지금 토론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다이어트를 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재판장님, 이거는 전혀 재판장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예, 이제 반대팀의 세인님 3분 네. 동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뷰는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또 민주주의죠, 우리나라가. 좋은 말도 쓸 수 있고 내가 먹었을 때 나쁘면 나쁜 말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선택하는 건 이제 자기의 마음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면은 우선 그건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좋은 사장님도 있겠지만 나쁜 사장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먹었을 때 피해를 봤어. 그래서 전 이걸 먹고 피해를 봤어요. 그럼 그 사장님이 내 댓글을 보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1차 피해로 막을 수 있지만 그 리뷰가 없어지면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없앤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별점 제도는 모든 사람은 그 평가를 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안 되겠지만 미슐랭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런 리뷰가 없어지고 별점이 없어진다면 배달 어플 자체가 사라져야겠죠, 우선. 자, 그러면은 이제 교차조사 시작해주세요. 실명제가 아니고 닉네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근데 배달의 민족은 닉네임을 할 때 자기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할 때 자기 핸드폰 번호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게 뭐 경쟁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이제 마음을 먹으면 다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대요. 자, 세윤님이 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말에 허점이 있어요. 1차 피해 재산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그거를 아싸리 맞고자 리뷰를 없애라는 건데 맞았으면 안 먹겠죠, 또. 그쵸? 그쵸? 응. 맞았으면 저거는 안 먹겠죠. 저희가 맛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메뉴판, 그러니까 음식 영화도... 사진만 봐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네. 삼룡 오빠가 아까 말했듯이 네. 영화도 별점이 낮아도 천만 관객이 가는 게 있듯이 맞아요. 리뷰가 안 좋은 리뷰가 있더라도 나 오늘 이 음식이 먹고 싶은데 하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의 선택인 거죠. 자. 아 그러면 근데 그 천만 관객 나온 영화를 말해보세요. 갑자기 주제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아니,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명량 있습니다, 명량. 자, 질문 계속해 주시죠. 성훈님. 저희 반대로 갔나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토론이라는 게 좀 합의가 되나요? 아니요. 완전한 실명제 저는. 저는 차라리 네.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긴 건데 네. 100번 양보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종 변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먼저 2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팀의 최종 변론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저기서 한 말이 맞습니다. 글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업체가 좀 보호해 주는 것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리뷰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근데 저는 네. 어쨌든 자영업자분들도 중요하시지만 네. 그분들은 판매를 하는 거고 저는 소비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뭐 좋은 면 나쁜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전 리뷰와 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찬성팀 네, 2분 동안 최종 변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최종 변론 시작해주세요. 거짓적인 리뷰도 많았고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까지는 아닌데? 폐지까지는 아닌데 지금 채널 별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차라리 그냥 배달 앱을 없애는 게 모두가 건강해지는 게 무슨 뭐 20, 30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신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분명히 그 이중성의 단면적인 거는 또 안 좋은 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플의 문제예요. 네? 네? 어플에서 조정을 해주시던가 없애던가 솔직히 하나 해주세요. 예, 이거는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음식을 먹는 당신이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수인계인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투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봤을 때 이쪽이 좀 더 논리적이고 말을 잘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켄변님부터. 옷이 맞지 않는 이런 자리를 나와서 앞으로 책을 더 잘 봐야겠구나. 그리고 엄상용과는 손절이다. 저랑은 맞지 않네요. 네. 정말 나쁜 사람이랑 제가 1년을 헛되이 보냈던 게 이해가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은이. 이런 토론회에 나온다는 게 솔직히 저 자신도 웃긴데요. 오늘 뵈서 너무 좋았고 제가 세이 언니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봐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 삼룡 오빠와 현배 오빠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분이랑은 지내지 마세요. 예, 안 좋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손님, 손님 제 얘기는 없으시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네, 엄삼용님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상공인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님. 방송에서는 티를 잘 안 내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좀 사회 이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토론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또 멤버가 재밌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소감을 다 들어봤고요. 자, 그럼 어떤 팀이 승리했을지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도적인데요. 찬성이 30표, 그리고 반대가 82표로. 세이님이 네, 많이 잘하셔가지고. 반대가 이제 이기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예,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셨고 아주 제일 큰 재미를 주신 저희 네 분한테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광고를 보고 더 흥미로운 두 번째 경기,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진짜 백신 빨리...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채널 고정.